네, 안녕하십니까. GB 스터디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윤지혜 강사입니다. 2등급 이상 대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IoT 기술 Notify로 보겠습니다. 얘를 뒤로 보내겠습니다. 동사 뒤로 보내겠습니다. 원형의 형태인 lie down으로 붙이겠습니다. 1번 뭐뭐 사용하는으로 쓰여서 분사 형태가 왔고요. 출제율은 분사 구문 굉장히 많이 나와서 3 정도로 잡겠습니다. 3 정도로 잡고 난이도는 2.5 정도로 잡겠습니다. 이거는 anything이 문두로 갔는데 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4 정도로 잡겠습니다.